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원장님들의 공부방의 인테리어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지금 이 비디오를 녹화해 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지금 공부방입니다. 이 공부방의 지금 벽면이 저희가 사용하는 지금 파란 코발트색이죠. 이 벽면 앞에는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빈 벽으로 이렇게 크게 남겨져 있습니다. 빈 벽으로 크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빈 벽으로 크게 남겨져 있는 이 벽에 그 주위의 아이들이 공부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갤러리 같이 전시해 놨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전시회를 해서 이렇게 놓고 아이들이 그 그룹 아이들이 이렇게 그 앞에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제가 원장님들께 이렇게 파란 벽을 지금 저희가 기본 컨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원장님들이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갤러리 같이 사용하시고 또 아이들 작품을 또 작품 앞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할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공간 앞에는 책꽂이를 놓는다든지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빈 벽으로, 커다랗게 빈 벽으로 남아져 있고, 이벽 앞에서는 매 주마다 그 아이들이 한 작품들을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는 공간입니다. 아, 이 방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맨 왼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삼각 이젤이라고 하거든요. 앞면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으로 지금 ABC라고 되어 있죠. 이 ABC로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자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ABC를 뒤로 돌리면 여기에는 융판으로 되어 있어서 초록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화면에서 보시면 뒷면은 초록면으로 되어 있고, 초록 융판 형태로 되어 있고, 앞면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가 그 크게 앉아있는 선생님을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지금 양쪽으로 좁은 공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똑같은 의자의 높이로 지금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지금 이젤이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뭐가 있죠? 네,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양쪽에 손이 가까이 되어 있는 그런 높이에 지금 그 삼각 그 거치대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지금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할때 비주얼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에 지금 오른쪽 책꽂이를 보시면 노란 옷을 입은 아이가 앉아 있는 그곳을 보시면 하얀 이렇게 바운딩 헤어 되어 있는 삼을 정리함이 있어요. 이 삼을 정리함에는 위에 보면 동그랗게 어린아이 사진이 붙어 있고, 밑에 부분에는 아이들 이름이 쫙 가지런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뭐 어디서 꼭 구입한다 그러시면 좀 그러겠지만, 어디 구입하는 곳을 알려드리는 게더 편하시기에, 이키야에서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이키야에서. 그래서 이키야에서 종이로 된 것을 구입해서 저렇게 파일로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정리하는데 애들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 아이들 명수에 맞춰서 한 20개 쭉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하던 것들을 여기다 정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방에 보면 손에 다 닿을 만한 곳에 물감 크레파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한방 안에 다 되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방 안에 모든 게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방 안에서 모든 게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넓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목조목 그 벽면 한 벽면마다 아주 잘 활용하게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앞면에는 저쪽 베란다가 보이는 투명한 공간에도 그 공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앞면에는 파란 벽면, 그 옆에 벽면에는
아까 저쪽 다른 사진에서 볼수 있는 장롱이었는데 그걸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뭡니까? 지금 책꽂이 같은 걸 놓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의 비품을 다 정리하는 곳으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뒷면에는 지금 삼각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유치원 같은 곳에서는 거의 다 사용하는 용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방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는 많은 아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용판이 이렇게 삼각다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랫부분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앞에서 보시면 노란, 오른쪽에 노란 바가 보이죠? 이 방은 바로 앞이 베란다입니다. 그래서 베란다 공간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다른 사진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도 이 유리에도 아이들 작품을 많이 붙여 놔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가 제일 앞에 서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 앞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공간이 뭐냐면은 이 붙박이 장입니다. 근데 이 원장님은 붙박이 장을 저렇게 활용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스티커 같은 것도 저기다 붙이고요. 또 붙박이 장인데 나름대로 이 원장님이 책꽂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쫄대 같은 걸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책을 붙일 수 있게 지금 해놨어요. 지금 하얀 저이 사진에서 보면 제일 왼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하얀 부분이죠. 그래서 그 나무 막대기로 그날에 쓸수 있는 책 같은 것도 거기에 지금 붙여져 있고요.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많은 어머니들이 지금 계시죠. 여기가 거실인데요. 그날 어머니 교육 설명회를 한 것이에요. 영어 미술 교육 설명회. 지금 보면 거실 앞에 전면에서부터 지금 TV가 있는 3분의 1까지 원장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크게 지금 그 뭐라고 하나요? 현수막이죠. 현수막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크게 지금 앞에 이렇게 했고요. 그 책꽂이 앞에는 지금 아트키도 저기 그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책을 지금 책꽂이 위에다가 지금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을 그 11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에 오프닝 그날부터 수업을 한다 하면 10월 15일경에 지금 어머니들하고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아니죠. 오프닝 데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30분의 시간을 잡고 이 많은 어머니들, 그날 제가 갔었는데 한 20명의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이 원장님의 지금 공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아주 그 프레젠테이션, 어머니 오프닝 수업을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잘 하셨고요. 또 나름대로 그 어머니 카페에 올려놓고 어머니들을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셔놓고 이걸 했고요. 나름대로 아주 철저하게 홍보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홍보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보셨는데 책상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일체 지금 앞면에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써 있는 이 벽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수업을 마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작품을 찍고 작품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제가 봤는데 딱요 공간에서만 아이들이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파랗게 붙여 있는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이 공간은 아주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 하면 이 선생님이 저벽 전체 사이즈로 프랜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벽을 완전히 할로윈의 분위기로 다 바꿉니다.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데이, 이스터면 이스터 데이.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슨 학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100%
노출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여기가 학원이다라는 생각, 뭐 집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들 정도로 아주 모든 것이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나 지금 그 천장을 보시면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를 보일 수 있는 글씨가 보일 수 있는 지금 하이라이트 전등을 위에다가 쌌죠. 그래서 이그 작품 사진 찍을 때도 잘 보일 수 있게 이런 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지금 파란 벽면이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제가 다 지웠는데요. 앞에 있는 걸잘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 닥터도 써 있고 헬퍼도 써 있고 폴리스 오피셀 그다음에 뭔가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때 아이들과 참여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얘들아, would you like to come out to put their helper? Who is helper? 이런 거할때 여기서 지금 다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배려하신다면 이런 거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위가 지금 베란다가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베란다가 있으니까 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가 있는 이곳에다가 아이들이 지금 큰 공동작품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작품을 하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공동작품을 지금 6명이 하죠.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룹이 6명입니다. 그래서 6명에 일주일에 하루에 두 팀만 한다 그래도 12명. 그 다음에 5일이면 얼마입니까? 60명. 이 선생님은 50명에서 60명의 원생을 집에서 가리키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파란 벽면을 만들어라, 뭐, 이런 걸 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까지 드리니까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댁을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방 하나를 정말 집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게 아이들만을 위한 이 고객은 여러분이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공간을 정말 아이들 것만 갖추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큰 작품을 이런 그 대형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공동 작품을. 그럼 다 작품이 완성됐어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구겨서 버려요? 네,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드신 다음에 잘 하신 다음에 아이들이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난 후에는 그 부분마다 잘라서 아이들 스케치북에 붙여줍니다. 그 단원을 공부했던 걸. 그래서 이렇게 큰, 공동작품을 한 이런 작품이 영원히 보관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 많은 부분 중에 잘된 작품을 스케치북 사이즈에 맞춰서 포트폴리오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여기 지금 공부방 1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원장님께서는 아까 어머니들 하시는 거 보셨죠? 오프닝 하시는 거 보셨죠?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서 수업을 하셨고, 그 오프닝 하는 날에, 카드 단말기까지 다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입학원서까지 다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엄마들에게 상품도 드렸어요. 상품도 어떤 상품을 드렸냐면, 백화점에 가셔서 그 소프 세트 있죠. 바구니에 담겨있는 선물 세트. 그런 5만 원, 막 이렇게 되는 커다란 선물 세트를 경품으로 해서 1등, 2등, 3등에게 드리고, 또 모든 오신 어머니들에게 또 조그만 아트키도 로고가 찍힌 그런 컵, 머그잔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 선물은 그때 2016년 7년도에 만들었을 때그 머그잔 하나에 1,000원씩 걸로 해서 100개를 주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 군붓방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또한 한 5, 60명씩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뭐 500만 원, 600만 원의 인컴을 벌고 계시는 분입니다. 군붓방 2에 대해서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군붓방을 지금 잘 꾸몄죠. 책꽂이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 이 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방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없습니다. 이 원장님께서는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준비를 하지 않으시고 육성으로 수업을 하셨는데, 이 어머니 아까 군붓방 1과 2의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오프닝 수업을 했는데요. 아까 군붓방 1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 수업을 할때 아이들이 하질 않고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오프닝 수업을 했습니다. 100% 성공했어요. 98%. 오신 분 전부 다 등록 다 하시고 갔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장 선생님께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영어를 너무 정말 프리퀀트리 잉글리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너무 그거에 영어를 잘하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셨는지, 그런 수업 거실을 이용했죠. 여기에 가장 관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을 지금 잘 꾸몄죠. 책꽂이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 이 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방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없습니다. 이 원장님께서는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준비를 하지 않으시고 육성으로 수업을 하셨는데, 이 어머니 아까 군붓방 1과 2의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오프닝 수업을 했는데요. 아까 군붓방 1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 수업을 할때 아이들이 하질 않고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오프닝 수업을 했습니다. 100% 성공했어요. 98%. 오신 분 전부 다 등록 다 하시고 갔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장 선생님께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영어를 너무 정말 프리퀀트리 잉글리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너무 그거에 영어를 잘하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셨는지, 그런 수업을 못 해주신 거죠. 모니터를 보시고 수업을 못 해주셨어요. 이런 관계로 이 선생님께서 오프닝 수업을 할 때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접수하고 가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방은 아주 깨끗한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실패작. 어떤 것이 실패작인지 아십니까? 예, 아이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요. 앉은뱅이 책상이죠. 앉은뱅이 책상으로 지금 하셔가지고 일주일 후에 어머님들께서 컴플레인이 오셔가지고 책상을 다싹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앉은뱅이 책상으로 수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오프닝 데이 수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약간 집중이 안 되고요. 선생님이 그냥 직접 육성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영어도 잘하시고 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런 준비가 안돼 있으셔가지고 그날 원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원서를 작성하고 가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부방을 지금 그 인테리어를 지금 하시는 컨셉에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지금 이렇게 꾸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계속 수업을 하면 꾸미겠지만, 저쪽에 보시는 지금 물통이 보이시죠? 이 물통이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하얀 물감에는 하얀 붓을 쓰고, 보라색 물감에는 보라색 붓을 쓰고, 노란 물감에는 노란 붓을 쓰고, 이렇게 캐리어가 한꺼번에 있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 물감 수업을 할때 쓰는 교구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이 잘 정돈이 되어 있으시죠? 야, 이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앉은뱅이 책상. 그래서 아까 지금
2번에 있는 그 원장님의 프레젠테이션과 1번에 있는 원장님의 프레젠테이션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1번에 있는 원장님의 프레젠테이션은 어머니를 상대로, 2번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은 아이들을 상대로 했는데요. 결국 어머니 상대로 하시는 선생님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번 선생님은 거의 98% 등록을 올렸고요. 반면에 2번 선생님은 너무너무 아쉽게도 등록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또 반면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은 그날 그 입학원서를 준비하지 않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너무 경솔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뭐 다음번에 뭐 저도 전화번호 다 있는데 전화하고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한번 뭔가의 미비한 점을 발견하신 어머니들은 되레 다시 절대로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방을 시작하고 정말 준비하시려면 철저히 준비하시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공부방 3이에요. 위에 두 곳은 1번과 2번은 다 공부방을 방을 이용해서 하신 거고요. 여기 공부방 3은 거실을 이용한 공부방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을 이용했죠. 여기에 가장 관건은 뭐냐면 지금 바닥에 사부님과 사모님이 같이 원장님이시죠. 원장님과 같이 원장님 두 분이 같이 이 방을 아이들이 그러니까 소리도 안 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그 얇은 폼을 방바닥에 깔았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몬드리안으로 지금 블라인드를 가렸죠? 그 부분이 지금 부엌입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께서는 100% 여기 딱 들어가면 집인지 학원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부엌은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부엌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지금 커다랗게 높은 책상이 보이는데 제가 이 책상을 지적을 해서 이 책상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책상을 구입하게 됩니다. 다시 구입한 책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굉장히 어수선하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이들 책상인데요. 이게 지금 아이들 책상에 지금 6개 의자가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 하얀 책상이 이케아에서 단돈 만 원이면 살수 있는 책상입니다. 그 책상에 지금 6개가 지금 붙어 있는 건데요. 이 책상의 장점은 뭐냐면 거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면 이 책상을 이렇게 위에 싸놓고 거실을 가족끼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넓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책꽂이 저 위에 보시면 아이들의 사물이 있고,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전시돼 있고, 그 윗부분에는 원장님의 경력 증명서, 졸업장, 그 다음에 자격증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엄마들이 딱 오시면 저거 한번 쓱 훑어보고, 아, 원장님이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딱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내가 뭘 공부했다,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저걸 딱 전시함으로써 어머니들에게, 아, 이런 선생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구나 하고 딱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거실에다가 나무로 된 블라인드를 지금 쳤다고 그랬는데, 아주 성공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작은 책상이 지금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책상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수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팡팡이나 폼폼이나 뭐 구슬이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마음껏 쓸수 있게 지금 뭐 다이소 같은 데서 정리를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다가 지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마음껏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 보시면 의자가요. 등받이가 있어야 돼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는 아이들에게 안정감이 없어서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같은 비디오네요. 이 아이가 지금 마음껏 미술 작업을 하고 있죠. 여유분으로 원장님께서 이렇게 의자를 마련하셔서, 주말이나 이럴 때는 한 켠에 이렇게 쌓아놨죠. 근데 아까 보시는 바 같이 맨 처음에는 지금, 뭐죠? 그 바닥이 지금 이렇게 하얗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아까 저기 위에서 봤을 때는 바닥이 하얗지 않고, 아이들이 푹신푹신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런 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것으로 다, 이 마루를 다 깔았습니다. 바와 같이 원장님께서 아까 그 나무로 된 블라인드를 만드셨다는데 그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아이들 작품을 이 원장님은 또 여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꽂아놓고 있었습니다. 꽂아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앵무새 같은 작품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용해서,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작품을 전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사진이 없는데, 굉장히 많이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시고, 두 원장님이 꾸미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공부방 하신 원장님은, 그 초기에 그 광고비만 3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작할 때 20명이 모집하신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울 광고, 전단지 광고보다는 거울 광고, 그다음에 동네 광고, 그다음에 그 동네 그 마을 잡지책 이런 데다 보면은 뭐 음식 이런 것도 광고를 하지만 이런 뭐 미장원 학원 이런 광고하는데 그다음에 뭐그 베란다에 있는 프랜카드 기타 등등을 해서 이 원장님은 광고비면 순수하게 300만 원을 투자하셨다고 했고요. 그 3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작하기 전에 모아놓은 원생들이 한 10명은 넘었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아이들을 모을 것이냐, 아니면은 한꺼번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시작할 것이냐, 돈을 투자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아이들 다 모아놓고 시작하겠다는 것에 베팅을 하신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이 원장님도 지금 아주 성황리에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학원인데, 뭐, 우리와 관계없지만, 학원의 간판이 어떤가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나 있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게 저희 영어미술 아트키도 학원으로 운영하셨던 분의 간판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트키도 파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더 세련된 스타일의 로고라든지 이런 걸 쓰신 분이 있는데요. 저희 오리지널 로고는 이렇게 좀 아이들스럽고 좀 빨간 거랑 파랑 이런 게 들어있는 그런 아트키도 간판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교습소를 하신 분 중에 교습소 앞면에 보면은 그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을 썬팅을 한 썬팅지입니다. 이것은 아트키도 현판입니다. 40 곱하기 40cm 정도의 크기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관에 붙이시거나 현관문 밖에 붙이시면 보시는 분들이 아트키도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알수 있겠죠. 이상으로 여러 공부방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인 공부방 운영에 도움이 되시고자 제가 사진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하는 곳에 꼭 도움이 되셔서 정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간으로 예쁘게 꾸며서 성공적인 아트키도 영어미술 교육기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